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안테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동경 TV가 방영한 한국 특집 중에서 우리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지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일 수 있습니까? 남대문. 그리고 삼성물산입니까? 네, 삼성물산이죠. 남대문과는 가깝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한마디로 대기업군이라고 할까요? 이곳에 근무하는 슈퍼 비즈니스맨을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죠. 일본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착실하게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는 한국.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대 재벌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물산에는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의 와세다 대학에 해당하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제대한 후 27살에 삼성물산에 입사한 박범진 과장은 현재 35살인데요. 저 세 켤레에 천엔하는 양말을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히트시킨 남자로 한국의 슈퍼 비즈니스맨입니다. 오전 6시. 박 과장의 하루는 신문과 일본의 위성방송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위성방송 시스템은 한 달분의 월급을 털어서 설치한 것으로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요. 또 한 가지 할 일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겁니다. 교육은 전부 부인에게 떠맡긴다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끄러운 얘기죠. 그리고 부인이 직접 만든 야채 주스를 마시고 드디어 출근입니다. 통보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버스로 사무실까지 30분. 엘리트인 박 과장에게 물론 잠잘 여유는 없답니다. 현재 중국어를 배우는 중인데 그 밖에도 일본어와 영어, 독일어를 마스터해놓고 있습니다. 항상 출근은 제일 먼저. 입사일에 8년간 지속해온 그의 모토입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해외에서 들어온 정보를 체크하는 일인데요. 그 다음엔 각종 신문을 보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물론 일본의 패션 전문 잡지도 반드시 읽어보고요. May I help you? Your 삼성물산의 전사원은 매일 아침 3시 ATV로 어학 강좌를 듣습니다. 참고로 월 1회 영어와 일어 검정시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원이 영어와 일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삼성 찬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의 마지막은 삼성 찬가. 자, 박 과장의 이날 첫 업무는 일본 거래선과의 상담입니다. 네 방개 환영 메시지가 나오는 이 전광판은 상당히 평판이 좋다고 합니다. 박 과장의 일본어 실력은 산의 최고랍니다. 꽤 유창한 일본어에 박 과장한테서 생일 선물을 받으셨다고요? 아, 네. 저도 감격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이 제 생일이라고 직접 선물을 가져왔더군요. 역시 인간이다 보니 업무 외에 사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데는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것이 박 과장의 스케줄표인데요. 수첩에는 거래선의 생일은 물론 부하의 생일, 그 형제들의 졸업 입학 날짜까지 가득 적혀 있군요. 물론 그들에 대한 축하도 잊지 않고요. 의류 상점이 모여 있는 서울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박 과장은 타사의 해외 수출용 양말을 취급하는 상점에 들러 특이한 것은 바로 구입합니다. 이날은 20켤레의 양말을 사들고 서둘러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회의, 앞으로의 신상품 개발을 위해 경쟁사 제품을 검토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쪽
음악이 나오는 저 양말이 금년 크리스마스 때 일본에 판매하려는 상품이래요. 그래서인지 박 과장의 말에도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는군요. 이 근처에 있는 삼성그룹 사원 만 명이 애용하는 4층짜리 사원 식당. 역시 김치가 보이네요. 박 과장도 열띤 회의를 끝내고 다소 늦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이 정도의 식사가 일본 돈으로 단돈 260엔이라고 합니다. 자, 전츠우 개씨. 오후에는 신입사원을 데리고 외출을 합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평소 하고 있는 내수용 양말의 시장 조사를 잊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장에 흰 양말, 거기다 포인트를 하나 준 게 유행이라고요. 박 과장은 직접 공장에 들러 꼼꼼한 상품 체크와 주문을 하고 양 많은 건 안 돼요. 그 노하우를 신입사원에게 실천해 보이는 교육 또한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합니다. 뒤쪽에는 박 과장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주는 증거물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일본을 철저히 분석한 데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것에서 실패를 했고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부터 일본에 뒤져 있었습니다. 그 뒤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름길로 가야 합니다. 일본과 똑같이 돌아가서는 언제까지나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박 과장의 저녁 회식.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하들과의 술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 과장의 하루가 끝납니다. 어? 아니군요. 실은 이후에 또 하나의 상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도 귀가는 한밤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지름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국의 저력이 일본을 앞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주위에서 좀 쉬어라, 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쉬는 동안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 과장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양말. 이것이 작년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다고 합니다. 들리죠? 들립니까? 소리나는 양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올해는 일본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거 빨아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한 번씩 꺼버린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이 양말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시끄럽겠네요. 아, 이 사람 저 사람 싫으면 좀 시끄럽겠죠. 조금만 다리를 붙여도 소리.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という 비행기でもってですね, 서울と チェジュに ペアで 1組様 ご招待でございます. 글로벌 ツアー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が, 宛先は 後ほど 出てまいりますので 楽しみに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では 한국 특集 코마셜을 挟んで 続けます. 再びソウルの地図が出てまいりました。今度はここへ行ってみたいんですが、これ読めますか？これも日本語に近いですよ。何代も三世物産ですか？三世物産、うん、はい、サムソンというんだそうですかね。これと近いでしょ。でこれは世界、世界で韓国の中では巨大な企業でございまして、まあ企業城下町みたいなところなんです、うん、まあそこで、働く一人のスーパービジネスマンを追っかけてみましたんで、この辺をどうぞ。日本に追いつけ追い越せを目標に着実に国際競争力を身につけている韓国。そのトップを走る巨大財閥サムソングループの中枢サムソン物産。韓国のエリート中のエリートが集まっています。韓国の早稲田にあたる高麗大学を卒業後空軍に入隊、そして27歳でサムソン物産に入社。ミスター BJ パク現在35歳で課長。あの三足千円の靴下を日本で爆発的にヒットさせた男、韓国のスーパービジネスマンである。
午前6時。パクさんの一日は日本の衛星放送と新聞からの情報収集で始まります。衛星放送のシステムは1ヶ月分の給料を出して買いました。自分の仕事のためなら惜しくないと言います。もう一つの役目は毎朝子どもたちの宿題を見てあげること。教育は奥さんに任せきりという方にはちょっと耳の痛い話。そして奥さんお手製の野菜ジュースを飲んでいよいよ出勤です。通勤は会社が準備してくれたバスでオフィスまでの30分。エリートのパクさんに眠っている余裕はもちろんありません。ただいま中国語の勉強中。他にも日本語と英語、ドイツ語をマスターしています。常に出社は一番、入社以来8年間続ける彼のモットーです。まずやることは海外からの重要な情報が入っていないかのチェック、そして新聞各紙からのデータ収集、もちろん日本のファッション専門誌も必ず目を通します。サムソン物産では朝社員全員が社内 CATV で語学教室に参加します。ちなみに月1回英語と日本語のテストがあるため、社員は全員英語日本語が話せます。サムソン参加が行けすみだ。そして朝礼の締めくくりは釈迦。さてパクさんのこの日の最初の仕事は日本からのお客さんとの商談です。社長お久しぶりですね。あ、そうね。こんにちは。この来客へのメッセージが出る電光板、なかなか評判がいいそうです。パクさんは社内一の日本語会話力の持ち主、なかなか流暢な日本語。これはじゃあ今年に入ってこのジャガ、その上気配りも忘れません。そうね、俺は僕も感心してるんだけどね、明日が僕の誕生日だからね、この近所のホテルに泊まってますけども、ちゃんと持ってきてくれるのね。でやっぱり人間同士ですからね、仕事以外にねプライベートの関係で ありがとうということはね、本当にその気持ちから言えるわけですよね。これがパクさんのスケジュール表です。手帳にはお客さんの誕生日はもちろんのこと、部下の誕生日、その兄弟の卒業や入学の日までしっかり書き込まれています。そのお祝いも欠かしません。衣料品が集まるソウルの南大門市場、パク課長、他社の海外輸出向け靴下が売られている店へ行って気になるものはすぐに買います。この日は20足の靴下を買い込んで急いで会社に戻りました。早速会議、今後の新商品開発のためライバル商品を検討。この音楽の流れる靴下は今年のクリスマス日本に売り込みを図る商品です。ジングルベリーの音、そのためパク課長の言葉にもついつい力が入ります。この近辺のサムソングループ社員1万人が利用する4階建ての食堂、やはりキムチ。パクさんも白熱した会議の後ちょっと遅い昼食です。見た目も味もなかなか、これで料金は日本円で260円だそうです。さて再び戦闘開始、午後は新人を連れて外回りです。移動の間も日頃やっている国内向け靴下のリサーチ、何でもスーツに白い靴下、それもワンポイントの入っているのが流行とか。パクさん自ら工場へ行って入念な商品チェックと注文を出します。そのノウハウを新人に実践的に見せる教育も兼ねています。そして再びオフィスでデスクワーク、後ろにはパクさんの社内での抜群の実力を示す証が所狭しと並んでいます。その秘密がこちら、日本を徹底的に分析し尽くした点にあります。
日本がどういうところで失敗をして、でどういう面で成功を果たしてっていうのは非常に我々その出だしから日本より遅れてるわけです。その遅れた部分を少しでも早くその日本に追いつくためには近道で行か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日本と同じ回り道をしていたんではいつまでもその差はその縮まらないです。パクさんのアフターファイブ、今日は月に一度の部下との飲み会です。こうしてパクさんの一日が終わります。いえいえ、実はこの後もう一つ商談、今日も帰りは深夜になりそうです。あんな一気に飲んじゃって今でもあの、ね、日本が先行ってると、はい、だから同じ道歩んでてもダメだと、だから近道をしなきゃいけないね。日本もアメリカに対してそうだったんだよね。そうですね、うん、だからいずれはやはりこの韓国の力ってのは日本を追い抜くかもしれないというね。すごいよその頑張り方は。逆に日本はほら周りから怒られて休め休めって言われてね、でみんな日本人休んでる間に負けちゃうかもしれないってところはあるんですが、はい、パクさんがね、専門に今やってらっしゃるこの靴下、これが去年アメリカ